제주시 도련동, 이곳에는 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. 이름도 모습도 수상하고 궁금한 집. 누군가의 억울한 세월을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이곳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가 혹시 그 수상한 집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혹시 암호도 알고 계신가요? 암호? 네. 7년아치. 아, 맞습니다.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. 네, 아, 여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야, 굉장히 수상합니다. 집 안에 집이 있어. 국가폭력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이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건물이 그 집을 품는 모양으로 완성된 공간.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는 이곳은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몸 누일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손수 지은 집. 그 마음을 더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망을 풀어낼 공간이 됐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 이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.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. 귄터 뎀니히. 다른 이의 고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,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이 공간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글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. 수상한 집은 강광보 선생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. 제주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사진, 기록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여기 작품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. 보니까 맞습니까? 네. 네, 좀 해석 좀 해주세요.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제갈을 물었다 볼 수는 있는데 또 말은 하진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시기도 하세요. 8개가 있어요. 이 공간 수상한 집 전체 안에 8개가 있는데 네. 저희가 이번 전시 기획 전시로 이 8개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다가가 보는 거죠. 그 조각에. 네. 그래서 그 조각이 광보 할아버지다.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억울한 세월을 위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강광보 선생. 재심을 통해 받은 보상금과 집까지 기증했습니다. 건실히 살아오던 제주 청년의 삶은 어쩌다 이 같은 풍랑과 역경을 맞은 걸까요? 일본에서 몇 년 살고 왔어? 딱 하더라고. 18년 살았다고 하니까 이 일로 그냥 가슴을 딱 치면서 말이야. 이 물들 때로 물들고 왔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. 아,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,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고문을 받으네. 하도 뭐 까무러쳐가지고 하니까 정신이 잃을 거 아니오. 이러나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인주가 묻어있더라고. 그러니까 그 인주를 그냥 막 찍어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조사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조사 안 받은 것도 그냥 막 받은 걸로 그냥 막 여러 걸로 막 캡쳐 있더라고. 이것이 그 조사 기록인데. 강광보 선생의 고향,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입니다. 4.3 당시 토벌작전으로 마을 가구가 전소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직접 한 사람들이 이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. 이쪽 도로에 도망가더라. 그러니까 이쪽 와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이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 터가 바로 이 터인데. 그렇게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던 고향의 자취는 무섭고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공포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밀항. 강광보 선생은 일본행 밀항선에 몸을 싣고 큰아버지가 계신 오사카 이쿠노구로 향했습니다. 일본을 갔다 가고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일본을 가기 전에는 뭐 조총리라는 것도 몰랐고 가보니까 백부님들이 조총리더라고. 왜 조총련이 되는 거 이렇게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사성적으로 이렇게 무장돼 가지고 조총련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가족들이 그 이승만 정권 때 무차별하게 그냥 죽인 그 원란을 품고 있더라고.
그래가지고 그 뭐 조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.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18년 만에 오른 귀국길.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국가 폭력이었습니다. 고문과 조작이 이어지고 결국 간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리고 2012년 준비한 재심. 드디어 2017년 7월 17일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. 그 당시에 내가 무죄 그 판결을 받고 딱 그 순간은 먹먹하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그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들의 그 피해를 입은 그 생각, 그 자식들의 그 아버지를 내가지고 그 고통받았던 그런 생각, 그것이 딱 떠올리더라고. 그 분노라는 것보단도 나 자신이 좀 슬퍼지더라고. 그런 면이 좀 앞섰어요. 평범한 삶을 되찾기까지 30여 년. 강광보 선생은 수상한 집에서 전혀 수상하지 않은 삶을 또다시 꿈꾸고 있습니다. 혼자만이 아닌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꾸는 꿈인데요. 우리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폐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, 내가 꼭 이거 하고 싶다 하는 일을 좀 하고 싶 하면서 살고 싶어요. 슬픔이 슬픔을 껴안고 위로가 위로에 기댈 수 있는 곳. 수상한 집에서는 다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진실을 숨길 순 없고 정의를 이길 순 없다는 강광보 선생의 생각은 수상한 집의 기둥이 돼 전해집니다.